제4차 산업혁명을 이끌 핵심 기술인 ICT 융합과 지능정보의 미래를 조망하는 2017 ICT 산업 전망 콘퍼런스가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국내외 전문가와 기업인들이 참여해서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ICT 산업의 역할과 내년 ICT 산업 10대 이슈를 소개하고 지능정보 사회의 모습 등을 전망합니다. 미래부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ICT 산업의 중요성을 확보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라며 ICT 융합과 지능정보를 바탕으로 국가 ICT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홍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능정보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자율자동차, 커넥티드카, 뭐 드론, 로봇, 스마트 팩토리 이런 것들이 아마 올해 이어 내년에도 많은 발전이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면서 우리의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서비스들이 아마 굉장히 많이 등장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